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또 넥스트라는 책의 저자이신 우리 김두원 이코노미스트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일머리 핀셋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몸 다 풀었죠? 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가장 충격이 저는 뭐였냐면 외환보유고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 좀 들었는데. 아. 약간 저도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왜냐면 뭔가 여기서 투자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외환보유고가 사실은 다닥선이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닌 것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 외환보유고를 서방 세력의 상당 부분 연합의 제재에 대해서 이거는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 우산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당장 중국 입장에서 네네. 러시아가 저렇게 당하는 꼴을 보고 네. 달러로 외환 보유고 이렇게 세우고 싶을까? 네. 그래서 봤더니 공교롭게도 미국의 국채를 홀딩스하는 국가별로의 차이를 보더라도 중국은 이미 미국의 탈미국화를 국채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일본이 1등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 이 외환 보유고가 과연 기축통화인 달러 베이스로 다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움을 느낄 거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일단 현물, 금으로 좀. 네. 러시아가 이번에 뭐 부도 막은 것도 금이라며? 금값이 또 오르면서도. 아, 이거 네. 많이 올랐죠. 네. 특히 러시아 루블 대비는. 뭐.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물 자산에 대한 다시 한번 헤지 기능이 네.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금은 여러 가지 또 비용을 수반하니까 그 외에는 사실 위안화에 얼마 정도의 위상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보조를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루블화의 결제 시스템에 가장 오리엔트되어 있는 국가들이 블록화될 것 같습니다. 아. 차이메리카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걸 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찌르시는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결국 전쟁은 끝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뭐 박사님 그 전공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저는 이번에는 분명히 세계화의 정원이 블록화의 재림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통화 결제 시스템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또한 중동의 일부 국가들이 이 페트롤 달러를 상당 부분 페트롤 위안 아니면 페트롤 디지털 위안 쪽으로도 결제하려는 노력들이 상당 부분 불거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그 인도가 또 그죠? 맞습니다. 사실 인도는 정말 그 양대 강대국이 나를 세울 때 좋았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균형이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예. 그리고 또 원래 또 중립 노선이기도 했고 약간 사회주의랑 친하죠. 네루 값에서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죠? 저는 진짜 ESG에 대해서 ESG였는데 저랑 의견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런 게 있어야 재밌거든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ESG가 한국 시장에 트렌드화된 지는 꽤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여러 자산운용사들의 기관들이 이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 좀 어려워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E, 그러니까 환경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고 또 G, 지배구조는 눈에 보이고 하는데 S에 대해서 과연 왈가왈부한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 책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다뤘었냐면 결국 ESG를 아예 무시하고 가는 환경은 아닐 것 같다. 결국 이 친환경적인 요소, 그다음에 주주 친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ESG가 하나의 상품화되고 트렌드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많은 전략과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어떤 상품이 어떤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담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좀 더 밑단에 와서 그럼 그쪽으로 돈이 몰릴 텐데 그 자금을 소싱할 수 있는 ESG 채권 관련돼서 시장이 좀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에 오리엔트돼 있는 아니면 파생돼 있는 상품을 좀 접근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린 것이죠. 네, 저는 뭐 E까지는 동의하겠는데 저는 SG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당장 유럽 보세요. 네네. 그 푸틴한테 천연가스 사와서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 학살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사회 책임을 하고 있는 그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천연가스가 필요하다 동의하겠는데 네네.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까지는 생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책 위반자들이 생각하는 고민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냐 인디렉트냐 결국에는 원인과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결과가 결국 목적을 위배할 수 있는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것은 말씀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목적 자체가 사실 잘못 설정되었냐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적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아, 목적이 모호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면 네. 신흥국 사다리 걷어차기 네.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화석 연료를 떼서 이렇게 직원들을 올린 건 서방인데 왜 갑자기 중국부터 인도부터 수많은 신흥국들이 이제 경제성장 좀 해보겠다 그럴 때 자기들도 옛날에는 했는데. 경제성장 초기에는 에너지 집약적으로 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해산업 전부 신흥국 보내놓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환경을 생각하는 척 거버넌스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결국 이것도 신흥국, 신흥시장국,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중진국들이 이러한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바꿀 수 있는 위상이 있었다면 쉽사리 이게 됐겠는가? 2050년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겠는가? 그렇죠. 이거는 아마 2050년은 한 해 가시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거죠. 그런 정도의 위상이 있다면. 근데 이게 참 현실경제. 억울하면 돈을 벌어라.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현실을 자각했을 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라기보다는 신흥시장국이 조금 비교 여류에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알고 접근하는 거와 모르고 접근하는 것은 다를 것 같습니다. 판을 짜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판을 짜고 있는 것을 일단 인지하는 것부터가 먼저 전략을 뽐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식시장은 미래의 꿈을 반영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향후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현재의 가치를 두는 시장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세대 간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 세대 간의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MZ세대라고 불리우는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의 이 세대들이 향후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MZ세대를 우리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MZ세대의 포지션이 약 한 38%에서 39% 가까운 10명 중에 3, 4명이 이제 MZ세대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MZ세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MZ를 다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MZ세대가 주인공이자 향후 그들의 특징을 우리가 파악해야지 향후 접목되는 산업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제 책에서는 이제 MZ세대의 성향들을 좀 파악해보자라는 노력을 담았어요. 가장 중요했던 게 MZ세대는 재테크가 이미 필수적인 세대입니다. 따라서 투자는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세대인데 과연 그들이 어떤 투자의 컨셉 아니면 트렌드를 갖고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뭐 헬조선 아니면 현실적인 양극화의 확대 뭐 이런 현실 세계에서의 녹록치 않은 부분들이 MZ세대로 하여금 상당히 부담으로 느낄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의 투자는 현실과 조금 벗어나는 탈현실적인 즉 초현실적인 사회에서의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MZ세대는 아마 투자는 조금 가상세계의 투자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펼쳐지는 가상세대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NFT 이런 산업들이 좀 더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 세대마다의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MZ세대의 시대정신은 이제는 환경 오염은 싫어. 이제는 공해는 싫어. 따라서 ESG 컨셉이 오히려 MZ세대에게는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상세계로의 투자, 더 나아가서 ESG와 같은 친환경적인 투자가 좀 더 이 MZ세대에게는 투자의 하나 트렌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트렌드에 맞는 산업들이 각광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